뭐 할 거야? 예진이가 가면서 시원한 국물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국물만 하면 돼요, 저희. 시원한 국물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지? 나도 묵국 어? 반찬이 있어야 되니까. 오리가 있으면 알을 알 거 아니야. 오리야? 오리알도 그렇게 닭처럼 하루에 하나씩. 가만히 있나? 가보자, 가보자. 오리알 하나 있어. 오리알 있으면 오리 후라이를 한 다음에 어! 하나 있다, 저기. 아, 자. 너 일단 한 번, 내가 이겼어, 너. 작은 거 보니까 계란 누가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오리알은 좀 크지 않나? 그거 오리알 맞아. 야, 오리알 하나야? 니네 밤새 하나를 한 거야? 넷이? 얘네들 심하네. 무 우리 8명 이제. 네. 무를 8개. 무 많아요. 4개. 무 좀 뽑으려고 그러는데요. 정말요? 네. 천이야. 그걸 뽑고 왜 그 아무거나 뽑으면 안 되지. 두 손으로 있지? 두 손으로 잡아갖고 탁 들면서 포효를 한번 해줘. 자, 잡어. 얼굴 들어야지. 그렇지, 시작! 안찬이 씨예요. 무 두 개를 세수 때 그 세수가야 돼. 코 좀 닦아. 박박 닦아, 잘. 예. 잘라, 일단. 그 돌에다 놓고. 천이야, 세수 때야 돼, 녹화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너무 꼬다리만, 꼬다리만. 천이야, 무를 자르지 말고 꼬다리를 자르. 무는 여기서 내가 자르지. 꼬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길지. 어? 그렇지. 어, 오케이, 됐어. 참, 쟤 진짜 나 때문에 많은 걸 배웠네. 진짜 나 가슴이 철렁네. 내가 또 쓰는 모습을. 천이야!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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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야, 스톱! 이걸 비누로. 내 말이 안 돼. 아, 나 눈물이 날라고 그래, 지금 나. 야, 그걸 비. 야, 야, 천이야! 아, 이거 비누 닦아내는 거, 이거. 네가 먹어. 그거 네가 먹어, 그거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비누로 닦지 마. 알았지? 아, 비누로 닦으면 안 돼, 이거. 야, 나 미쳐버리겠네. 야, 이 부족하면 이거 애들 먹여야 돼. 야! 아, 쟤도 이상한 고집 있네. 일단 손만 닦아봐봐. 손만 닦아. 무 잡지 말고. 그럼 안 되지, 천이야. 어? 그건 아니지. 어? 자. 근데 바, 딱 봐도 이게 알았으니까 쌀 씻으라고. 너 쌀을 비누로 닦았다가 마지막 정말. 너 저쪽 비누 절로 치워. 저거 절로. 야, 쟤는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게 생겼네. 너 뭐 하는 거야? 뭘 또 쌀 많이 쳐놨지 또? 아니 너 내 왜 나를 뽑은 거야? 얘는 그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 왜 나를 뽑은 거야? 그 비누로 그거를 하면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해봐. 해봐. 네가 이거 비누로 닦은 거. 자, 잡고. 자, 이슬형처럼. 자, 머리를 힘 주고. 올려, 감정을. 아버지의 원수야. 이빨을 만들고. 만들고. 텀텀 들이대고. 위로. 거기서 좀 딱 되는 순간은 빨라야 돼. 자, 가자! 가자!
그냥 이게 딱 돼갖고 카카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볼까 해봐봐. 딱 감정 몰입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로 긁어본 거는. 맛있다. 좁혀 좁혀. 흔들죠. 이 무도 잘라서 그냥 국에 두자.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이빨 이렇게 파진 거? 버릴 순 없잖아. 버릴 수 없죠. 그래. 이제 좀 자신 있는 거 같아. 왜? 짜자잔! 칼이, 큰 칼이 있었는데. 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해. 것인가가 진짜 신나는 거 같아요. 어. 수로 형, 거 봐 내가 지금 이 냄새. 누군 탔어? 내가 진짜. 형, 형 이거 진짜 그거 어떻게 그 식용유에 대신 그 식초를 넣어? 내가 아까 그 냄새 난다고. 어 이거 왜 신냄새가 나죠?라고 했을 때 그때 알아채셨으면 신내나지. 네. 훈련터 이거 아 이게 훈련터 이거 거야. 아, 너 그럼 저거. 너 저거 너. 주는 거 주는 거. 얘기해. 과시신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얘기해. 아니 괜찮아. 진짜로? 난 지금 어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지금 형은 오리알도 망치고 후라이팬도 망치고 지금 이거 이것도 이제 못 풀린 거야 이것도 이제. 아 비밀이 하나씩 생기잖아. 형이랑 내가 아까 아침에 형을 뽑는 게 아니었어 진짜. 내가 아까 효리랑 그냥 할까. 아 효리를 찍어서. 아 그냥 그랬으면 오리알 하나는. 아니 저게 어떻게 식용유. 아니 이거 어떻게 찾을까. 여기 딱 써 있는데 여기 그냥 식초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진짜 웃긴 거야. 그리고 내 풀릴 때 냄새 맡으면 알죠. 아니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근데. 내가 중국에 물어봤잖아요 형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 그렇지. 야 근데 진짜 신기하네. 통이 왜 이렇게 비슷해? 야, 야, 어 이쪽도 있어. 자, 이쪽에 다 식초라고 써 있네 지금. 오리알 하나 있는 거 진짜 달랑 하나 있는 거.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달랑 있는 거. 뭐 어떻게 이렇게. 그만 좀 해라 인마. 야 너도 아까 큰 실수 하나 했잖아. 그거랑은 지금 잽이 안 돼요 형. 그러면 계란 하나. 계란이 어디 있어? 할머니 집 냉장고 있나? 냉장고 있으면. 야 오리알을 하나 해야지 이제 후라이를. 오리알 하나 후라이 하자. 아. 아이고. 그렇군요. 그 오리알은 누가 먹는 거예요? 일단 네가 먹어. 여러분 후라이에 식초를 넣으니까 맛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발견이에요. 아짜.
야, 이거 끓었나 주의하고 불 줄여야지. 이거 밥 끓였으면 한번 봐봐. 열어봐. 이거 열면 안 되잖아요, 밥은. 열어서 봐야지. 그러면 대충 손으로 보니? 불 좀 넣었어야 됐나? 야, 그 밥 보다가 아침에 이제 나 꼽지 마. 진짜 안 꼽아요. 좀 넣는 쪽인가? 아, 진짜. 아, 다른 사람 뽑을 이게 이 호박이 들으니까 야채 볶음이 안 되네, 이 호박은. 이 호박이 야채 볶음이 안 된다고요? 응. 네가 한번 해봐봐. 호박을 껍질 벗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야, 오늘 본능적으로 사고 많이 치네. 지금 식초부터 해서 지금 몇 개예요, 형? 오늘 사고 치는 절대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너. 그래, 이거 호박 그거 좀 해줘. 뭐? 호박 볶음? 볶음. 이렇게 반 잘라. 어. 그렇지. 잘라서. 이렇게 해서 얇... 아니! 세로로, 세로로! 대성이도 일어났잖아. 대성이 일어났구나! 제가 저희를, 제가 형들을 위해서. 대성아. 후식을 만들어줄게, 후식. 뭐, 뭐? 아까 우리 소초짠데에서 우유를 얻어왔는데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려고. 이걸요? 거짓말. 암수 쓰는 거라고 다 거짓말? 오리표 야채볶음. 아침마다 이걸 먹어줘야 돼, 우리는. 나 저거 계속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 나 진짜 누나 장가 올래? 어? 그럼 매일 해줄게. 넌 내가 그런 말만 할 때마다 빼드라. 누나. 어? 부모님이 출장 가셨어. 또 멀리 해외로 출장 가셨어. 자꾸 인사를 안 시켜줘, 부모님한테. 대성아, 한번 보여줄게. 야, 햅쌀, 지은 밥. 밥? 어. 밥이요? 어. 밥이 중요해. 자, 봐. 봐. 개봉박두! 우와, 완전 잘됐다. 우와. 고들밥. 완전 고들밥이야. 육기나 육기나. 잠깐만, 그 탔는데. 빨리 푼 다음에 저기다가 약간 불 탔어, 부어서. 약간 탔어. 오빠 많이 탔는데? 일부러 우리가 진짜로? 이거 천이가 한 건데? 아! 빨리 이거 퍼봐. 그래, 빨리 푸자. 대성아, 그거 오늘 내로 되는 거니? 누나! 어? Just one 10 minutes. 10분만 기다려요. 10분만 기다려야 돼? 어, 대성아 좀 돼간다. 누나, 대성아 밥 볼래? 부드러 너무 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 응. 아이스크림을 좀 달아야지. 우와. 어? 선이야. 여러분 식사 맛있는 식사 드세요. 야, 진짜. 여러분 식사 맛있는 식사. 우리야. 무가 시원하다. 무가 맛있지. 선이가 닦은 거야. 아우, 야채 볶음은. 야채 볶음은 이 맛이다, 진짜. 아니. 아니, 이거 없으면 밥 못 먹겠어. 맛있죠? 똑같아? 계란이랑 비슷한데? 계란이랑 컨디션을 모르겠는데. 어, 나도 먹어볼래. 맛있어. 단백질이 계란보다 1.5배 정도 더 있어. 계란은 찰진 느낌. 약간 신맛이 나는데? 응? 신맛이 나. 거의 우유도 먹고 있어. 어, 되게 신선하고 맛있대. 조금씩 먹어봐. 그래. 우유 고소한데? 우와. 고소하지? 진짜 아이스크림 됐다. 우유 봐봐.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딱딱하지? 우유 샤베트 같은 거지 뭐. 어디? 진짜 맛있어. 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나는 천이가 진짜 훌륭한 놈인지 오늘 알았어.